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예전에 제가 8월 달에 히피펌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뿌리 염색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커트를 허쉬하고 저희가 울프로 허쉬하고 울프로 해서 믹스해서 제가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할 게 저는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 예, 컬러를 맞추는데 자 보시면 이게 올렌시아 있죠? 9.0 올렌시아 9.0에다가 산화제 6%를 해서 1:1로 했어요. 해서 제가 지금부터 도포할 건데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열처리 20분 하고요. 자연방치 25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젖은 머리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주세요. 피카의 올렌시아는 네, 프리암모니아라 그래서 건강 염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알칼리 염색제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열 처리 제가 20분, 자연 방치 25분, 총 타임 45분 해서 결과치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렌시아 염색약 9.0으로 하면서 제가 캡을 씌웠어요. 그죠? 그래서 20분 열 처리하고요. 자연 방치 25분 하고 또 파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9레벨로 해서 뿌리 염색까지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펌이 들어갈 건데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곱슬이에요. 약간 곱슬기도 있고 손상도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원장님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모발 진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의 선정에 있어서 그냥 손상모라 해서 손상모를 바르는 게 아니라 모발 길이에서도 보면 신생모가 있을 것이고 손상모도 있을 것이고 곱손상머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레시피를 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자 극손상 있는 부분은 우리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3펌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신생모에서 중간까지는 제가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3펌프를 넣어서 제가 믹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 할 때 전처리 없이 하는데 자 볼은 두 개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끝에 이렇게 보시면 극손상 머리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약을 도포하시고 나서 자 모근부터 중간까지의 손상이 있는 부분은 제가 C2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딱 걸리는 이 경계선 있죠. 경계선에서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원장님들이 연화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약 도포하는 양도 틀려요. 붓터치가 그래서 원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뭉쳐 놓으면 손상이 더 심해져요. 펼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치고 제가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네 자 지금 극손상 머리인데 제가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네, 자, 열 처리 10분 했어요. 해서 연화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파워 소프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C1으로 하는 게 아니라 C2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0이라는 염색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큐티클층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그지 곱슬이지만 그닥 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2에다가 제가 파워 두 펌프하고 케라틴 하도일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연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터치라고 생각해요. 네. 원장님들이 연화하실 때 붓터치 하시는 거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특강을 위해서 통해서 또 이런 터치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봄사 세미나 할 때 오셔서 많이 보셔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 자 보시면 아까 끝이 노글노글 했었는데 지금 짱짱해졌어요. 거기에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 나와서 저희들 디자인 프레스 작업 아이롱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극손상 모발이고요. 또 거기에 곱슬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9레벨로 염색을 하고 저희 피카에 있는 C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네, 트리플 연화를 봤어요. 어때요? 되게 건강하죠? 네, 짱짱짱 소리까지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화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이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처럼 피카를 활용해서 이렇게 연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분 조절하고요. 저는 프레스 작업을 먼저 매직을 먼저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나머지 밑부분의 C컬을 위해서 아이롱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 네, 자, 지금 제가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는데 연화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자, 저희가 연화 볼 때요, 당겨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네, 또 이렇게 꺾어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세워보겠습니다. 네,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쭉 어때요? 자, 볼까요? 쭉 잘 섰죠? 연화 된 거예요. 잘 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프레스 작업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저희 피카에 22mm, 와우, 굉장히 크죠? 이 친구로 해서 C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피카에 이 롱 아이롱이 있어서 C컬이나 S컬이랑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개 했고요. 자, 프론트 부분. 자, 요럴 때 프레스 작업하고 나서 수분이 있어야 C컬이 생기겠죠? 요럴 때는 폴리를 분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로 하면 어때요? 네,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경화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신 다음에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컬도 탄력이 있고 윤기도 많이 나고 네, 반짝반짝해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폴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오른쪽 판넬 먼저 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래서 버티칼로 할 거예요. 네, 버티칼로 하시면 자, 제가 커트를 치면서 각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우리가 각도대로 제가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게 가능해요 하는데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길잖아요. 그죠? 한 번에 잡아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스피드 하면서도 네, 각도는 각도대로 나오면서 어떨까요? 네, 자연스러운 컬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짧은 아이롱을 했을 때 그냥 버티칼로 이게 뭐야? 우리가 호리존탈로 가로 섹션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해본 결과 네, 버티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컬이 걸리죠. 자, 윤기 많이 올라오죠. 지금 온도는 160도로 하는데 네,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지금 이 폴리 있죠?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했어요. 하고 빗질 예쁘게 하시고요. 곱게. 자, 22mm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네. 자, 각도는 저희가 커트한 각도 그대로 제가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 네. C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지금 제가 한 거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끝까지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지금 이 폴리 있죠?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했어요. 하고 빗질 예쁘게 하시고요. 곱게. 자, 22mm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네. 각도는 저희가 커트한 각도 그대로 제가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 네. C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네. 지금 제가 한 거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끝까지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백파트 네이프 부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제가 폴리를 이렇게 분사했어요. 하고 자, 수분 조절을 하셔야죠.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한 바퀴 반 정도 네,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쉽죠? 굉장히 쉬워요. 피카는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쉬워요. 짧은 아이롱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허쉬 컷하고 울프 컷하고 해서 믹스로 해서 커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와인딩이 돼요. 한번 이렇게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판넬이잖아요.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폴리 이렇게 분사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짧은 걸라면 세 파팅으로 나누지만 저희는 그냥 한 파팅으로 잡아서 제가 한 판넬로 잡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폴리 분사했죠?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 자, 한 바퀴 반 와인딩 들어갈게요. 윤기 쫙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오면 어떤 거예요?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온도가 여기가 뿌옇게 되면 온도가 센 거니까 낮춰주면 되고요. 만약에 수분이 있어서 빨리 건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온도를 올리면 되겠죠. 온도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얘는 천천히 돌려주시고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면서 빨리 수분이 마르도록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폴리 분사해서 할게요. 네, 이렇게. 네. 하신 다음에 질 곱게 해주시고요. 제가 커트 친 그 각도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세 번째 판넬 끝까지 한번 달게요.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내가 와인딩 할 부분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자, 네, 이렇게 네, 자, 염색을 하면서 저희가 네, 아이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머리가 국손상 머리였는데 아무런 데미지 없죠? 반짝반짝하죠? 네. 해서 빼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또 이번에는 호리존탈이 아닌 버티칼로 해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또 와인딩 해볼게요. 자, 네, 요거 내려놓고, 자, 160도로 해서, 네, 온도는 160도예요. 그래서 네, 네 번째, 다섯 번째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요,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억지로 뭐 어떤 텐션 주고 뭐 뜸을 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르륵스르륵 돌리면 네, 돼요. 굳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이롱 폼을 왜 어렵게 해요? 쉽게 해야지. 그쵸? 네. 자, 오른쪽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좌측 들어갈게요. 자, 여덟 번째예요. 제가 지금 토탈은 여덟 번째고 백파트는 여섯 번째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딱 각도 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네.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쉽고 빨라요. 네. 자, 또 말씀드리지만 머만들이 네. 롱 아이롱은 아이롱은요 쉽고 빠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네, 어렵게 어떤 테크닉을 하겠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연화를 잘 보셔야 돼요. 연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이렇게 하셔서 보면 앞쪽에 두 개 아까 했었죠. 우측에 세 개, 좌측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그래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하고 마무리하고 다. 네, 자, 중화 후에 클린 샴푸로 샴푸하고요. 저희 또 마스크로 해가지고 또 마무리했어요.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머리는 제가 올렌시아에 9레벨을 가지고 뿌리 염색을 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제가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쁜 머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케라틴 저희 오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쁘죠? 네,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한 게 저희들 허쉬하고 울프컷으로 해서 제가 그 플러스라고 그러면 되겠죠. 울프컷은 너무 층이 있고 또 허쉬만 하기엔 조금 무겁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믹스펌 한번 해봤습니다. 원장님들 참고하시고요. 또 많은 또 매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